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덕후TV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마침내 디아블로4의 비공개 엔드게임 베타 테스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있었던 블리자드 내부 가족 및 지인 테스트에 이어 이번 테스트에선 조금 더 많아진 제한된 인원으로 엔드게임 콘텐츠를 집중해서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비공개 테스트의 경우 기밀 유지를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초대된 플레이어들은 게임플레이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있었던 가족 및 지인 테스트 때 일부 유출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소식에 따르면 테스트 버전에는 게임 화면 전체에 본인의 계정과 연결된 고유 워터마크가 찍혀있고 이것이 적발될 경우 NDA 위반으로 해당 계정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첨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을 주의하시고 테스트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이번 테스트에선 릴리트에 관한 메인 스토리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테스트 시 캠페인은 이미 클리어된 상태에서 바로 엔드게임 콘텐츠가 적용된 상태로 게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테스트의 플랫폼은 PC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그리고 1이며 플레이스테이션4와 5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각 플랫폼끼리는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며 진행 데이터 동기화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테스트의 초대 기준인데요. 바로 기존 디아블로2 레저렉션과 디아블로3의 엔드게임 콘텐츠를 오래 플레이한 것을 기준으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 과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베타 테스트 때 있었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 타임만 길다고 마냥 선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배틀넷 계정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 설정 부분의 이용 환경 설정 항목에서 배틀넷 소식 및 특별 할인 정보 항목에 체크를 해두셔야 베타 테스트 선발 메일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설정은 지금으로부터 3주 뒤인 10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후 정상적으로 설정된 계정에는 플레이타임 기준에 따라 해당 메일 주소로부터 상세한 지침이 담긴 초대장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11월 19일까지 비공개 베타 초대장을 메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 테스트에는 당첨되지 못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 초에는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 테스트도 시작된다고 하니 크게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지에선 정확하게 베타 테스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긴 한데 초대장 발송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9일에 마감된다는 걸로 봐선 아마 그 중간 시기쯤 새로운 공지와 함께 상세한 베타 테스트 일정이 다시 한번 공지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얼마 전 오버워치2의 베타 테스트 때처럼 초대장을 먼저 받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11월 19일에 마감이 되어 이후 2, 3주 정도 테스트가 더 진행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 주력으로 다뤄질 엔드게임 콘텐츠의 세부사항도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크게 5개로 이미 이전 분기별 소식에서 공개되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한 가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지옥 물결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일단 디아블로4에도 플레이 난이도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이 콘텐츠는 정복자 달성 이후 세계 단계 3 악몽 난이도부터 개방되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 물결 콘텐츠는 쉽게 말해 돌발 월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의 지옥 물결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의 적들이 더 강력해지고 보상도 그만큼 더 커지는 콘텐츠라고 해요. 또한 여기서 얻는 인걸불이라는 보상으로 지옥 물결 궤짝을 열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쓰러질 경우 소유한 인걸불은 모두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2분기 소식 때 짧게 공개되었던 악몽 던전인데요. 기본적으로 디아블로4의 오픈월드 상에는 수백 개의 독립된 던전들이 존재하는데 플레이 중 악몽의 인장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숨겨진 레벨의 강력한 던전을 개방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던전들을 클리어하며 더 강력한 인장을 찾으면 더 어려운 난이도의 던전으로 끝없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망자의 속삭임이라는 콘텐츠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존 현상금 사냥 및 일일 퀘스트를 디아블로4의 오픈월드에 맞게 재설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드맵 상에는 다양한 목표들이 표시되며 해당 목표를 완수하면 섬뜩한 축복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일정 개수 이상 확보해서 속삭임의 나무라는 곳에 가져가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은 디아블로4의 살아 움직이는 성역에 맞춰 하루 동안에도 상당히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변경되는데 해당 목표들은 순서나 지역 상관없이 일단 완수할 경우 무조건 축복을 제공하고 그 축복을 일정 개수 이상 모으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해진 일일 퀘스트의 성격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콘텐츠는 본래 캠페인 진행 중 특정 장을 클리어해야만 개방되는 콘텐츠이지만 테스트 때는 처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아블로4의 PVP 시스템인 증오의 전장인데요. 오픈월드상 증오의 전장이라는 특정 지역에 진입하면 플레이어는 PVP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플레이어나 적들을 처치할 경우 플레이어는 증오의 씨앗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모은 증오의 씨앗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 전에 이를 추출의 재단이라는 곳으로 가져가면 붉은 가루라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템으로 정지할 수 있고, 플레이어는 이 붉은 가루를 캐릭터나 탈 것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정복자 보드인데요. 이는 50레벨 이후 개방되며 기존 정복자 능력치 시스템 대신 타일셋을 기반으로 다양한 효과와 빌드를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는 엔드게임 육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타일 타입이 존재하며 각 타일 노드들을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며 자신만의 트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 소식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디아블로4의 비공개 엔드게임 베타 소식을 살펴봤는데, 이로써 그간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디아블로4는 여전히 개발 중이며, 그간의 행보를 봐서는 이러한 테스트의 피드백으로 얼마든지 추가 수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식 출시는 내년 중순쯤은 좋게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이러한 시기를 통해 게임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기를 의미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직 개발 중인 디아블로4의 시스템이나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타임을 늘리고 비공개 베타를 준비하세요. 뀨.